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까지 세 나라 퇴소 결정이 줄줄이 이어졌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조기 종료 권고까지 나오면서 오늘 잼버리 야영장은 술렁였습니다. 오전 내내 각국 대표들과 협의한 끝에 정부는 예정대로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장실 청소 인력 678명을 추가 투입하고 매일 최소 물 5만 병 제공, 의료시설 24시간 가동 등을 추가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추가 투입해 참가자들 마음을 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영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해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브리핑 담당자도 한덕수 총리로 격을 높여 정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K-POP 콘서트도 일단 취소하고 실내에서 진행하는 등의 안전한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회 강행 선택은 온열질환 환자가 줄어드는 등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석자 10%를 차지하는 영국 등이 빠지면서 반쪽 대회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또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급조된 대회 프로그램의 작동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오늘 브리핑 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평창, 경주, 부산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협조 요청을 했는데 휴가가 절정에 달한 8월 초라 당장 참가자 4만여 명이 묵을 숙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건 지난 2017년. 무려 6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대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총 5명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한 부처에서 총괄 조직위원장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는데 3명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다 보니 오히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는 구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는 지난 2월 말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만금 현장에서 정부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그동안 주로 여가부와 전북도가 주축이 돼서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계 잼버리가 조직위의 민간 행사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사인데다가 예산도 1,000억 원 투입됐습니다. 앞서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측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실상 모두 묵살됐습니다. 전북 부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염이나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답했지만 결국 행사 당일까지 마련한 폭염 대책은 덩굴 터널과 수도시설에 그쳤습니다. 전북도 또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회를 유치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당시 전 세계인이 새만금을 야영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몸만 와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전북도는 부지 침수와 폭염 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부처에 원활한 예산 집행을 줄곧 요구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란 지적입니다. SBS 한승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술, 그 다음에 화장실 내 상황 이런 걸 파악해 봤을 때 성적 목적의 침입은 어려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건조물 침입이라든가 지금 여타 다른 범죄도 지금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원이 지금 알아두었어! 같이 영지에 있단 말아 지금도! 오빠! 오세요! 오세요! 아 촬영! 깜빡이 빨리 오고!
K-POP 공연은 8월 11일 폐영식일에 진행할 예정이고 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되면 조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에서 가까운 한 해수욕장의 펜션 단지. 잼버리 대회 관계자들이 지난달부터 머물러 온 곳입니다. 대회 관계자들은 솔나무가 우거진 그늘 아래 펜션을 통으로 빌려 써왔습니다. 빌린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로 한 달 동안입니다. 잼버리 팀들 많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독채로 된 방 개수는 모두 30개.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그중 20개에는 화장실과 샤워실도 딸려 있습니다. 30개를 써요. 잼버리 팀에서 30개를 이렇게 독채로 치료를 나눴어요.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무더위와 벌레로 고통받는 가운데 연맹 관계자들은 잼버리 야영장이 아닌 편한 숙소를 써온 겁니다. 잼버리 정신에도 어긋나고 이러니 현장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폭염, 해충, 뻘밭 모두 1년 전부터 예견됐던 문제들인데 정부와 조직위는 문제없다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준비와 열악한 현장 상황이 전 세계 외신들을 통해 전해지면서 글로벌 이슈로 비화한 상황이라 컨트롤타워 부재와 책임론에 관한 철저한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김광현입니다.